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방을 구하고 그러나요? 학생들이나 네.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방들 위주로 좀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 팀장님, 근데 첫 번째 집부터 네. 온도계 지금 산에 있어요, 산에. 공사가 보시다시피 꽤 높은 편이에요. 한 5, 60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동산 실장님들끼리는 여기 죽음의 언덕이라 하는데. 죽음의 언덕 어떻게? 아니, 경사가. 그러면 매일같이 죽음의 언덕을 오르는 거야? 아니, 지금 산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계단을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아, 설마 꼭대기층이에요? 네, 옥탑입니다. 저 오르막을 올라와서 또 5층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방 한번 들어오시죠. 네, 여기 원룸촌에 있는 옥탑방이고요. 네. 가격은 500에 32만 원입니다. 500에 32만 원이요? 이 정도면은 몇 평쯤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은 2평 정도, 한 2.5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층고가 보시다시피 좀 많이 낮아서. 네, 제, 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네, 지금 닿는다. 머리 닿아요, 정지영 씨 머리 이거. 닿는다. 아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이 말을 잊지 못했던 이유가. 냉장고가 왜 저기 있어? 저기 아니, 저는 뭐야? 저런 구조를 처음 봤어요, 저날. 밥 먹으려면 기어가서. 한번 올라가셔서 꺼내시고. 음식을 놓고. 네. 추가적으로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걸려고 이렇게 또 네. 봉을 설치해 두셨나 보다. 네. 저 어떻게 옥탑 바깥쪽 한번 보러 네, 가실까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네. 그 옥탑방 시그니엘 뷰를 한번 보러 갈까요? 옥탑방 뷰 한번 봅시다. 중계원님께서 시그니엘 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망은 아주 시원합니다. 공부하다가 좀 잘안 된다 싶으면 시험보단 나와서 100배나. 머리도 식히고 하기에는 진짜 좋은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과 도보 몇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도보로 이제 한 40분, 45분 정도 아, 40분. 생각해요. 아, 역세권은 확실히 아니에요. 역세권. 네, 역세권은 아니고요. 좀 언덕지대가 심한데도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역세권에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곽으로 좀 빠져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음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좋아요라고 써있는데요? 네,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지금 보이시는 아니, 게. 네, 복도에 이렇게. 세탁기 보이세요? 복도에 들어가는 지금? 입구에 세탁기가. 여기는 이제 미니 원룸이라고 하고요. 네. 가격대는 이제 일반 풀옵션 원룸에 비해서 좀더 저렴하지만, 이렇게 옵션, 층별 공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방입니다. 안에는 이제 주방시설이 없는 거고, 그러면. 네,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뭐 취사하고 있는 모습을 다볼수 있는 거죠. 빨래하고 있는 모습. 외부인도 사용 가능하겠는데. 정말 신박하다. 네, 그냥. 특히. 아니, 저는. 보증금이 이제 300만 원에 관리비랑 모든 공과금 포함해서 2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사이즈도 지금 좀 많이 좀 작은 편이고, 네. 깔끔하지만. 좁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웬만한 고시원보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가운데 서서 팔만 벌려도 네. 지금 양옆이 닫고. 고시원과 좀 흡사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일단 방음적인 그렇지. 부분은 방음과 고시원보다는 좀 햇빛. 좋은 편이고, 맞아, 햇빛 잘 개인 화장실이 그럼 있다는 것이 개인 화장실. 장점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화장실에 앉아 있을 있는 아래. 때 뭐야? 화장실 변기가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 제대로 앉을 수가 없겠는데? 와, 기울어진 화장실. 이거 화장실은 뭐안갈 수도 없는 공간인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저기에 옵션이 이제 목디스크 옵션까지 있는 전기세나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원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고 빛이 잘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단점은 이제 공용으로
주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네. 기울어진 화장실. 네. 그리고 좁은, 너무 좁은 평수.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왜 벽이 여기까지밖에 없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딱 잠자는 용도로 한 명 1인만 딱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있는. 아 저게 다야? 그냥 일자로 된 공간의 어머. 원룸이었어요. 옵션은 보시다시피 풀 옵션입니다. 아, 풀 옵션이다 진짜. 네, 인덕션, 세탁기, 싱크대, 네, 냉장고랑 옷장도 다 있는 네. 옵션 방이고요. 제가 사실 이 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라고 한번 누워봤는데요. 네. 저녁에 불 끄고 여기 누워있으면 잠은 잘 올 것 같아요. 아주 아늑합니다. 네. 어떻게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저희 누울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께서 모르겠지만. 네. 저기 어떻게 다 들어갔대? 우와, 넓다. 저 면봉이 들어간 거야. 좋을까? 여기는 뭐지? TV 보라고 있는 건가? 이렇게 누워서? 여기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공간 아니에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누워보시겠어요, 팀장님? 같이 또 누워볼까요? 네. 네. 제가 두 명이 저기. 어떠신가요? 친해질 수 있겠다, 팀장님하고. 네. 친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같이 TV 보면서, 네. 네. 왜 이런 구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얼토당토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하나 정도를 더 쪼갠 겁니다. 팀장님께서 여러 곳을 중개하시면서 네? 생각하셨던 최악의 집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더? 네, 그럼 있죠. 화장실에 변기통이 있고 네. 변기통이 앉으면 그 정면에 싱크대랑 세면대랑 세탁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변기통에 앉아서 요리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앉아서 빨래도 다 할 수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또 그런 안 좋은 구조의 방들이 계약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누군가는 또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욕실 위에 침대? 저거 좀 심했다. 근데 또 저런 곳이 있으니까 싼 곳 싼 곳을 찾아가면 또 어쩔 수 없이 저런 곳에 살아야 되고 저런 집들은 다 신고해야 돼, 정말. 저건. 근데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게 누워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좀 보장돼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쉼을, 휴식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을.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네. 여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곰팡이 냄새가. 네, 지금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폐가 같은 느낌이죠. 네, 일단 가격이 여기도 저렴해요. 얼마예요? 네, 보증금 한 200만 원에 네. 월세 관리비 모든 공과금 포함해서 한 26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네네. 이런 옷장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식이 좀 굉장히 오래돼 보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아주 좀 아주 좀 이거 문도 네 아, 네 당황하셨어, 팀장님도? 저도 당황했어요. 네. 한 층당 실제 등기상으로는 5가구, 5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층당 거의 한 10개 이상의 호실로 방 쪼개기를 한 그런 미니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금액대 방들을 소개할 때는 좋은 방들을 소개하게 되겠지만
좀 이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상황이 좀 힘든 분들한테 방을 소개해 드릴 때는 네. 좀 어쩔 수 없이 취약한 환경의 방을 저도 중개를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이제 좀 주택이나 주거지를 좀 정부에서 많이 확충이 된다면 네, 좀 그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